야. 분교? 와. 학교가 있어요? 하늘 아래 첫 학교. 어머. 태기 분교. 화산민들이 모여 살던 태길이 그 70년대 여기서 공부했단 말이야? 네네. 화산민들 아. 자녀들이? 네. 아, 지금은 이제 폐교가 된 거죠? 네네, 그럼요. 우리 또래들이 여기에서. 여교사님 한 분이. 한 분이? 네, 한 분이 이제 계속 민원을 넣고 해서 학교를 지었대.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어. 아, 세상에. 정말 대단하신 아, 저기 저렇게 있었나 보군요. 처음 스타트를 탁 하신 게. 세상에. 전경과 학생들. 어, 정스럽다. 아, 이게 학교. 졸업사진도 있어. 저는 네 산에 올라갈 때 자연학습 이 모습이 저 시골에 살 때. 정말? 네, 저 봄에 뒷산에 개나리 뭐 진달래 피면 항상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. 진짜? 개나리 거꾸로 다니고 진달래 거꾸로 다니고 이 모습. 아, 어디 살았어? 저는 김천에서 무주 넘어가는 산골 정말 밑에. 자기도 거의 이 산골이네. 아, 저는 그래서 산이 좋습니다. 세상에. 낯설지가 않아요. 네, 저는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가 않아요. 나도 사실 이 70년대는 나도 국민학교를 다닐 때였거든. 국민학교가 낯설지 않잖아요.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가 낯설잖아. 이때 나하고 완전히 생활상이 다른 거야.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야 지금 이들이. 그러면 너무 다른 거지. 하나 역사의 이 산속 아이들의 모습인데. 맞아요. 아, 아침 조례 그렇죠. 다 모여가지고 그래. 서서. 야. 교장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긴지. 그때 이렇게 햇빛에 쓰러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. 네, 조례 안 하고 양호실에 들어가는 게. 선생님 그거 아시나요? 초등학교 때 뭐야? 소매가 겨울이면 여기가 딱딱해. 왜? 하도 콧물을 이렇게 딱딱해. 아, 난 그런 게 없었어. 이 형이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사는데 그런 게 없었어. 우리는 휴지가 없었어. 진짜? 선배님 티슈로 커트해서 정말? 와, 나 이거 너무 낯설지 않아? 진짜? 너 이때 너 어렸을 때는 뭐 하고 놀았어? 남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? 아니 뭐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. 그렇지, 당연하지. 시골에서는 집에 오면 반일도 해야 되고. 이렇게 뭐 뛰어다니는 애들도 잡고. 애들 잡고 다녔어? 아니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요. 그럼 뭘 잡았어? 입속에 들어갈 애들 이렇게 뭐 메뚜기도 잡고. 아, 정말? 해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. 메뚜기 볶잖아. 그럼요. 볶아서 날개 떼어서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또 소금 탁 뿌려가지고 밥반찬으로 탁 해주시면은 그런 단백질이 없죠. 나는 그 메뚜기 요리를 전혀 못 먹다가. 이 언니한테. 너무 고기. 이 언니 스테이크만 싸웠나 봐, 어릴 때부터. 난 한박 스테이크. 아, 이 언니 횡성이랑 맞네. 하루만 먹어야 되겠네, 이 언니. 아니. 아우, 정말. 세상에. 그네는 대단하다. 네, 저, 그죠, 저는 그런 산골 소녀였답니다. 네. 선배님, 이거 해보셨어요? 아, 그럼. 어렸을 때 여기다 물 집어넣고 이렇게. 이걸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, 펌프질. 응. 난 사실 이거 재밌어가지고 놀이를 했어. 놀이로? 놀이로. 이렇게 물에다가 그게 재밌어가지고. 그게 재밌어가지고? 시골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. 아우, 정말. 이거 나 두 손으로 했던 기억이 나, 두 손. 한 손은 힘들었던 것 같아. 한 손이? 한 손은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때 내 어렸을 때는 두 손으로 했던 기억이 나. 처음에 이걸 한데 어르신분들이 할 때 물이 너무 잘 나오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몰랐던 거야. 물을 부어야 되지, 나온다는 거를. 이걸로 한참 생활하다가 또 확실히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걸로 이제 산골 소녀 갔고. 맞구나. 아, 그럼요. 너 그럼 산도막 타고 다녔겠다. 이렇게 막 타잔처럼 막 그냥 이러면서 막. 너 그랬을 것 같아, 어렸을 때.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. 너 완전 그러고 다녔어. 그거는 아니죠, 선배님. 아, 너 충분히는 그럴 수 있나. 아우, 정말.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구나. 나 가면 혼자 있음, 이거.